네, 심판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 그랑프리 주간을 앞두고 올 시즌 평경주, 이 일반 평경주, 특선 결승 경주는 오늘 지금 이 특선 결승 경주가 올 시즌의 이 마지막 특선급 결승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4번 류재열 선수가 두 달 반 만에 복귀 전 책임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복귀 전 성적 2연승 저치기와 추입, 그 건재를 과시했던 4번 류재열 선수 득점 3강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책임 선도 핸디캡이 초반부터 해제가 된 4번 류재열 선수 앞서는 지금 5번 유선우 선수와 6번 최혜용 선수가 대열 앞선 두 번째까지 2선까지 5번과 6번이 형성을 합니다. 자, 5번, 6번 이어서 3번의 이으뜸 선수. 3번의 이으뜸 선수와 4번 류재열 선수, 4번과 3번 이 두 선수가 득점 2위권에서 초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 선두는 아시다시피 2번의 신은섭 선수입니다.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18기 선수. 104.60의 득점, 종합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2번의 신은섭 선수는 금토 경주 모두 저치기 돌파로 2연승하며 올라왔고요. 3번의 이으뜸 선수는 선행과 추입으로 2연승을 하며 올라왔습니다. 2번, 4번, 3번, 또 2번, 3번, 4번. 이렇게 2, 3, 4, 3명이 오늘 제14경주 득점 3강, 강력한 득점 3강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득점 4위권에서 7번의 전영규 선수와 1번의 양희천 선수, 3연대 입상을 놓고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5번의 유선우 선수와 6번의 최혜용 선수, 마크 집중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5번과 6번 타종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6번 최혜용 선수가 앞서 곡선을 접고 있습니다. 6번의 최혜용 선수 트랙 상단에는 3번 이으뜸 선수가 4번 류재열 선수의 마크를 받고 있고, 3번, 4번, 6번 바깥쪽으로 2번 신은섭 선수입니다. 저지기 패턴, 저지기 패턴. 이번에 신은섭 4번 류재열 선수와 접전장상. 아, 뻗어가네요. 뻗어갑니다. 이번에 신은섭 파워. 3번 이으뜸 트랙 아주 버티고요. 바깥쪽으로 밀린 2번, 3번 이으뜸!